벌써 일주일 계획되어 있는 2021년 하계 수양회가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데요. 오늘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귀하게 담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옛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마음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머지의 생애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그두 가지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 죄를 숨기는 자 그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랬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사망, 심판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을 이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심판하시고 작은 죄까지도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데 이 심판을 이기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어머니의 태 또는 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엄마가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 10달 동안 얼마나 귀하게 키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살아있는 내내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결국에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형통치 못하다. 이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인데 자복하고 버린다.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무엇을 버릴 때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은 버리지 않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이것의 결과가 심판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죠.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사실인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분명히 죄가 있어요. 크든 적든 많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 피할 길을 여기 자복하고 버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통치 못하냐? 분명히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감추고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한다 그 얘기거든요. 자,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마음으로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반복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열심히 살아라, 새벽기도 해라,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라, 교회당 한 번도 빠지지 마라, 뭔가 하라고 얘기하는 걸 행위인데 이걸 율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키라 그러면 산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뒤집으면 못 지키면 어떻다는 거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키면 사는데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자,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위,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는 걸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셨는데 자, 믿으려면 뭐가 중요하죠? 무엇을 믿을 거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아유, 부족해서요. 아이,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 자,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아, 예, 먹었습니다. 뭘 드셨어요? 글쎄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점심 드셨습니까? 아, 예,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저 녹두 삼계탕 먹고 왔습니다. 양파도 반찬으로 주셨고 그리고 무도 반찬으로 주셨고 이 된장에다가 고추 썰어서 넣은 것도 반찬으로 주셨어요. 세 가지 주셨습니다. 먹다가 부족해가지고 두 번 더 달라고 했어요. 자, 설명 충분히 할 수 있죠. 왜요? 먹었으니까. 먹었다는 말이나 믿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믿으십니까? 아, 예,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데 시작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죠. 자, 복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자, 복음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죠.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해 줬는데 그거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런 의미예요. 복음을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너희로 알게 한다. 왜요? 복음을 받았는데 흔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자, 이는 왜 알게 하냐?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알려주는 내용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었던 거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요 나의 전한 그 말은 뭐가 되죠?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것도 복음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냐?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전해졌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됐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됐다. 계는 열어준다. 신은 본다. 우리 유원지라든지 관광지에 가면 멀리 볼 수 있도록 망원경 500원짜리 동전 집어넣고 멀리 보게 하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 망원경에 돈을 넣고 보려고 해요. 얼만큼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보여지는 만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딴 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 만큼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을 보여주니까 본 거예요. 그걸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추가되거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전달되죠. 이는 성경대로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 지금 복음 설명하고 있거든요. 죄 때문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뭘 하셨냐? 개바 베드로입니다.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가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왜?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정리해 볼게요. 복음은 그릇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 그릇 속에 뭐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두 가지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 하나는 부활, 다시 살아나신 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죄 용서하려고 죽으셨고 증거하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요걸 줄여서 두 글자로 복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보다 더 쉽게 얘기하라 그러면 진짜 고민인데. 예. 복음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살아나셨냐? 예수님이 이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려고.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의롭다, 의자가
옳다라고 하는 의자를 씁니다. 옳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건 두 가지인데 위에 있는 건 양을 가리키고 아래에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개의 한자가 섞여서 하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의가 뭐냐? 내가 양 아래 들어가면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은 항상 예수님 가리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착한 일 많이 한 상태, 그걸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의로운 거냐? 예수님 십자가 아래 있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를 의자,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상태. 근데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 했어요? 뭐 돈 좀 갖다 바쳤어요? 착한 일 좀 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야, 그게 말이 되냐? 너무 쉽잖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머리가 좋아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야, 참 수준 차이 난다. 이 말하고, 야, 차원이 다르다. 같아요, 달라요? 수준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같은 조건에서, 자,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등부터 50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등하고 50등하고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은 이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렁이가 기어가고 있어요. 꿈틀꿈틀꿈틀 가고 있습니다. 아이, 그런데 개미가 막 걸어가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미가 막 걸어가는데 메뚜기가 펄쩍펄쩍 뛰어가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니, 메뚜기가 펄쩍펄쩍 뛰어가는데 새가 휙 날아가잖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새하고 지렁이하고 비교돼요? 자, 메뚜기가 한철을 살죠.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놀았어요. 하루살이는 며칠 산대요? 하루 산대요. 뭐 하루 이상 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하고 잘 놀던 메뚜기가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집으로 가면서,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하는 말, 미친놈, 저 정신 나갔잖아. 내일이 어딨어?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어요. 예? 메뚜기가 이제 강남 가는 제비하고 재미나게 놀았어요. 아, 이제 제비가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가면서,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 하는 말, 제비 저 정신 나갔네, 저거. 내년이 어딨어, 내년이. 왜 그러죠? 차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 차원하고 우리하고 워낙 달라. 얼만큼 하늘과 땅처럼.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죠. 그럴수록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생각을 자식이 이해합니까? 이제 갓난 태어난 아기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미리 보여줬잖아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역사 모든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여기 죄 용서는 죄값을 갚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건 영수증 받은 거예요. 물건을 사고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으면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영수증 받은 거죠. 자, 여기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 죽는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어떻게 하는 일이에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으셨던 분이 하나님 앞에 앉으려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복음을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영수증처럼 확증하는 거예요. 한 번은 물건을 샀어요. 자, 물건을 샀는데 계산이 잘못됐어요. 보니까, 예? 저는 몰랐는데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 영수증 가지고 다시 찾아가 가지고 따졌어요. 돈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수증이 없다면, 영수증이 없었다면, 아, 이거 계산 잘못됐습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냈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가 완전히 처리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거듭났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뭐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 속에. 그런데 구원 그러면 제일 먼저는 죄가 용서됐다예요. 구원 받았냐? 죄 용서 받았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놨는데 믿었냐?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맛있는 국수를 딱 끓여놨어요. 제가 참 면을 좋아하는데, 이야, 국수 해놨네? 맛있겠다.
제가 좀 짜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간장을 숟가락으로 막 퍼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아, 왜 이렇게 짜게 먹냐. 아, 나는 원래 짜게 먹는데 뭐. 아, 짜게 먹으면 건강이 안 좋다니까요. 아, 난 짜게 먹어. 안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그런데 그 요에서 빈정이 탁 상했어요. 네? 마음이 탁 상했어요. 에이, 나 안 먹어. 참 사람이 웃기죠. 네? 안 먹는다고 하면 뭐 별거 아닌데. 네? 안 먹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저를 달래요. 아이, 왜 그러냐. 에? 먹어라. 이렇게 달래서 먹게 하는데 그날따라 안 드실래요? 그리고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시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뻘쭘하니. 근데 둘째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빠 엄마 국수했네. 이거 내가 먹어도 돼? 오, 너 먹어. 애가 홀랑 다 먹었어요. 저는 그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나가서 뭐 라면 끓여 먹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냥 밤 샜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귀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아, 빈정상해도 먹고 상하자. 네? 빈정상해도 먹고 상하자. 아니, 배라도 불러야 씩씩대니, 어? 잠이라도 잘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구원은 일단 받아야 돼요. 응? 구원은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튕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다 차단이 돼요. 결국에 누가 힘들어요? 자, 보셔요. 오늘의 나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꼭 어려워지면 원망합니다. 막 사람 원망하고, 막 남편과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나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난 시간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의 나가, 내 이 모습이 그냥 저절로 탁 됐어요? 지나간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만드는 겁니다. 뭐든지. 네?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뭐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제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오늘 내가 바뀌면 미래가 바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건 다 힘들어야 됩니다. 잡초는요, 비료 안 줘도 잘 자라요. 채소는요, 우리가 먹는 채소는요, 밭을 일궈주고 약을 치고 막 관리를 해줘도요, 그렇게 안 돼. 좋은 것 중에 쉬운 거 뭐 있어요? 좋은 거는 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견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꿔봐야 되겠다.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바꿔야 되겠다. 뭔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됐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심판 안 받는다, 이제. 왜? 내가 받을 심판 예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여기 두 가지 의의 그랬는데 한 가지의 의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의 의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하는 것, 탄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의의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칭찬하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구원은 탄생과 성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응? 요즘에 카세트 테이프 들을 수 있는 기계 어디 좀 있어요? 옛날에 한참 카세트 테이프 틀었잖아요. 지금은요, 카세트 테이프 틀을 수 있는 기계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흔했던 것들이 지금은 왜? 그걸 안 써요. 다른 걸 써요. 그러니까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왜 바뀌어지지 않냐?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십자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다 용서했다 인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됐다. 잘했다. 내가 다시는 죄 기억 안 한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나는 그걸 믿으면 나도 완벽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쟤들은 예수님이 죄 용서해 준 거 믿기만 하면 천당 간대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신기한 거는요, 마음이 달라져요. 저는 아마 구원을 안 받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지금.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인생의 답을 못 찾았잖아요. 제가 찾은 답이 뭐냐?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겠다. 돈을 모으겠어요? 쓰기도 바쁜데? 제가 동해안 해수욕장 안 가본 데가 없고 우리나라 명산, 좋은 산이라고 하는 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운동을 제가 좋아했는데 운동기구 싸구려 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제일 비싼 거. 왜? 죽으면 끝인데 뭐. 이거 언제 써봐요? 거기다 결혼도 안 한 상태니까. 제가 또 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밤새 먹고. 그때는 뭐 경기가 좋았으니까요. 예. 월급이 모자라더라고요, 술값으로. 보너스가 모자라는 거예요, 술값으로. 제가 다녔던 회사는 보너스가 기본급에 대개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총액의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너스 한번 받으면요 정말 쓸만했습니다. 예, 보너스가 술값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술값 갚았잖아요. 얼마나 먹었겠어요? 한 달 내내
제 주변에 술 못 먹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아주 술을 못 먹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소주 다섯 병 정도는 먹어야 돼요. 아주 술. 야, 너는 여자냐? 술도 못 먹게. 이런 사람이.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날 세면서 술을 먹는. 제가 얼마나 좋아했냐. 저는 술을 그렇게 잘 먹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좋아했지.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술을 잘 먹잖아요. 오기가 생겼어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새벽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먹다가 가서 손 집어넣고 쏟고 가서 또 먹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한계 오면 쓰러지고. 예. 1년 내. 아마 제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손이 살살살살 떨릴 때였거든요. 예?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피 쏟고 죽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정말 신기한 것은 술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술 냄새 나는 것도 싫어. 제가 담배를 그 당시에 두 각 이상 폈는데 담배 냄새가 싫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끊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술 딱, 담배 딱 끊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잡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동그란 건 다 좋아해요. 구슬치기부터 당구, 뭐 축구, 배구, 뭐 농구, 뭐 이 동그란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멀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빨리 바뀌면 죽어. 너 금방 죽는다. 저 그 얘기 엄청 들었어요. 희한한 것은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명절 때 저희 아버님 집에 가잖아요. 부모님 집에 가면은요,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때부터 없어요.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술을 최소한 한 다섯 병, 열 병 들고 가요. 그리고 한 며칠 있는 동안에 제가 있던 방은 술병으로 바닥이 꽉 차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는 싫은데, 야, 너 술 끊은 거 보니까 참 좋다.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5년 뒤에 저희 아버님 구원받으셨어요. 그렇게 싫어하셨던 분이, 산신제까지 지내셨던 분이, 불교에 그렇게 심취하셨던 분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야, 우리 집이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이 찌든 삶 속에서 계속 그냥 누구 원망해 가면서 이렇게 찌든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뭔가 바꿔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삶 속에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공락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학교 가면 벌 쓰고 있고. 뭐 줘야 갖다 내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렸어요. 워낙 집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구원 딱 받자마자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 자체가. 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넌 뭐 좋은 일 있냐? 저는 그냥 평상시인데 사람들이 물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아니 뭐 나 별로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믿은 것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삶이 바뀌어요.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요. 야, 너 왜 그래? 요즘에 무슨 일 있어? 아, 나 예수 믿었어. 근데 이렇게 되네? 처음에 집회하는데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따라온 거지. 야, 너 이상해. 너 어디가?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한 1년간은요, 집회할 때마다 한 10명씩 데리고 왔어요. 왜? 제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야, 너 이상하다. 따라와서 본 거예요, 따라와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하셨다. 간단하죠?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걸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자,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속에서는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죄 용서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까봐 미리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사건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좀 지내보자. 응? 옛날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살았다는데 우린 지금 여기 쫓겨나서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제사 좀 한번 지내보자. 그래서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인데 형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키워요. 짐승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둘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 동생을 쳐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재물은 안 받고 아벨의 재물만 받았을까? 이유가 뭘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자, 봐요. 더 나은 제사.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 제사보다 나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합당하다.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일까?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죠? 시작을 믿음으로 해요. 그러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가인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과 함께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항상 어디를 그리워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죠. 야, 내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실수 안 할 텐데.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더 잘할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늘 그리웠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냐? 저희 아버님은요, 하나님 믿기 전에 술만 드시면 항상 6.25 전쟁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예? 전쟁 얘기를. 희한하게 그것만 생각나시나 봐요. 그런데 전쟁도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막 전쟁을 하는데 땅을 파야 됩니다. 숨어야 되니까. 땅을 파야 되는데 와가지고 야, 여기 땅 파 그러더래요. 상관이 땅을 팠어요. 깊게 파죠. 들어가야 되니까. 다 팠는데 그 상관이 와가지고 야, 저기 가서 다시 파. 근데 전쟁 시에는요, 불복종이면은 그냥 총살입니다. 대항할 수도 없으니까 투덜투덜 해가지고 저쪽 가서 땅을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팠던 그 구덩이에 그 상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술 드시면서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넌 없었다. 그 얘기를 항상 하셔요. 예, 기억에 남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야, 선악과만 안 먹었다면, 그때 죄만 안 졌다면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었을 텐데. 애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힘들게 살죠? 그거 니네 엄마 때문 아니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니네 엄마가 먹었어. 그리고 나한테도 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먹었지. 그 선악과 사건 이야기를 쭉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가죽옷을 해입히고 내쫓았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걸 깨달아서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어요.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 어딨냐? 아유, 하나님,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입었는데 왜 벗었다 그래요? 나무 잎사귀는 옷이 안 돼요. 금방 말라버리죠? 금방 다 부서져 버려요. 그게 무슨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해입히고 내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벨은 뭔가 안 거예요. 우리 성경 강연회 하시면서 구원 받는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꾸 생겨요. 이 얘기구나, 이런 얘기구나. 근데 구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표정이 똑같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관심도 없지만. 아벨이 뭘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이거구나. 아벨이 알았어요. 우리 제사 지냅시다. 그리고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아벨은 양을 잡고 양을 죽여서 그걸 제단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가인은 제물이 뭐예요? 농산물. 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우려면 가죽옷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옷이죠?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보셔요. 둘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삼았어요. 아벨은 기름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농사 짓는 거 쉬워요? 여기에는 땀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양을 키우잖아요. 할 일 뭐 있어요? 양 우르르 데려가면 지들이 풀 먹고, 때가 되면 지들이 새끼 낳고, 때가 되면 우르르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데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왜?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단에 올려놨죠? 죽음이 있어요.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대속이 있는 거예요. 아벨이 뭘 깨달았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우리 부모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거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아, 죄가 용서되려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십자가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 얘기도 없어요. 근데 뭘 설명합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죄를 용서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는 걸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여기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 입혔잖아요. 진정한 부끄러움을 가리워줬죠? 자, 우리의 나의 부끄러움이 어떻게 가리워져요? 도덕으로 가리워져요? 착한 일에서 가리워져요? 교회 다녀서 가리워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야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 이거 구약 성경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모세를 따라서 나오죠. 홍해 건너는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까지.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일단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놨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자기가 사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요. 피를 문 좌우 기둥 그리고 임방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침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사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문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지지 않을 거다. 왜? 이 재앙은 첫 번째 낳은 사람, 첫 번째 낳은 짐승은 사그리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너물유, 너물월, 절기,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재앙이 넘어가냐?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때 어린 양 잡았죠.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이 어린 양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유월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 임방에다가 발랐는데 그건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를 영원히 용서할 텐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넘어간다. 지옥 안 가고 심판 안 받는다.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예수님 얘기 안 나오죠? 십자가 얘기 안 나오죠? 근데 뭐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 설명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민수기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아 우리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게 뭘 설명하는 걸까?
이것이 뭘 설명하는 걸까? 자, 광야 생활 중에 힘들었어요. 원망했어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하나님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장대 위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라고 얘기해라. 쳐다보면 산다. 자, 쳐다본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그래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니, 뱀의 독이 몸속에서 퍼져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 근데 노뱀 쳐다보면 살아요? 뭐 노뱀에서 뭐 햇빛이 노뱀에 반사돼 가지고 광채가 나서 뭐 그걸로 살아요? 차라리 뱀에게 물렸으면 거기를 찢고 막 빨아내고 그게 더 현실적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못 믿어요?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셔요. 노뱀을 장대에다가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죠. 자,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자, 뱀을 들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니까 독에, 노뱀에게 물려가지고,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이 사람들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살았죠? 근데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은 노뱀 쳐다보고 살았지만 몇십 년 뒤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살았다 요것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노뱀 사건은 뭐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십자가 설명하고 있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십자가 설명하고 있죠? 노뱀 사건을 통해서도 십자가 설명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난 그것만 알려고 한다. 온 성경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약속들이 있어요. 자, 첫째, 십자가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신분의 변화.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심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게 십자가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보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어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자,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참 놀랍잖아요. 믿은 것뿐인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가죠?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 안 해가지고. 뭐 10억을 갖고 오라 그래요. 집을 몇 채를 갖고 오라 그래요. 교회당에서 늙어 죽으라 그래요. 믿으라고. 믿는 거. 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주는데 믿는 것도 싫어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 이 의미 속에는 상속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이 내 아들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양자를 삼았다는 얘기는 아들만 하나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 아이한테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족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멋지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를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지금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다가 지금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죄 짓고 살자, 악하게 살자, 남을 괴롭히면서 살자, 그거 얘기합니까? 아니, 천국 가서 같이 살자는데 왜 그렇게 싫어요? 우리가 강도가 돼가지고 은행 털자, 뭐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천국에 같이 가자 그러는데 왜 그렇게 싫어해요? 참 놀라워요. 마음이 마귀한테 뺏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나도 모르겠다. 자기도 몰라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 그냥 화가 난대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화가 난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아시죠? 예수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 공짜. 로마서 11장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 속에는 행위가 없다. 우리 선물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거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공짜, 거저. 근데 실태.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다. 우리 과거에 뭐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지옥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중자가 무겁다는 뜻인데 이 중자, 무거울 중자 속에 거듭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내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날 보고 아이고 저것이 지옥 가서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뭘 해라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는 거예요. 믿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했다. 이거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뭐 해라 이거보다 믿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입니다. 피. 계속 피가 강조되어 있어요. 왜? 내 죄를 용서한 게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계시록 1장 5절 마지막 부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해방하셨대요. 해방하시죠? 잡혀있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예. 죄에 잡혀있다가 죄에 잡혀서 지옥까지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살게 된 거예요. 5장 9절에도 마지막 부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엇으로 사서요? 피로 사서 피로 샀다는 게 뭐예요? 대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날 대신해서 죽을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모른 척 할래요?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있는데 모른 척 하실래요? 그럴 순 없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이 속전이 뭐냐면 속전은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죄를 용서하는 돈으로 주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냐? 예수님이 죽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뭐가 돼요? 속전, 죄를 용서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계속 피 얘기가 나오죠.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자, 첫째,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멋진 분이잖아요.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멋지게 한 번에 탁 죄 영원히 싹 씻어놓고 이거 믿으면 데려갈게. 두 번째는 최고 재판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다시는 너희 죄와 불법 기억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계셔요.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 구원이 똑같다는 얘기죠? 옛날 사람이 받는 구원이나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일반적이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몇 번에 주세요? 단번에. 믿는 순간 한 번에. 예. 하나님이 뭐 째째해가지고 조금 주고, 한 번 주고, 한 달 있다가 또 주고, 열 달 있다가 조금 더 주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한 번에. 자, 로마서에서는요,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한 번 죽었죠? 한 번 죽어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잖아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가 돼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아낄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할 거냐? 누가 고소할 거냐? 하나님이 계신데.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따질 거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런 말씀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많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자, 보셔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아니가 뭐냐면, 아니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이라도 기억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요 아니가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시 기억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변개 바꾸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요? 자, 사람들이 약속을 못 믿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에베소서 3장 12절을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쥐구멍으로? 몰래? 살금살금? 아니에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왜? 예수님과 십자가 때문에.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안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다고 얘기해요. 겨우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멋지잖아요.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죄 진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믿었어요, 믿은 것뿐인데 자녀가 되면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멋진 분입니다. 마음속에 믿으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 사실 마음속에 믿으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게 되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이거 마음속에 꼭 간직하세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내일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 무엇일까? 이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한 걸 믿고 기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믿어지는 듯 하다가 안 믿어지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들으면 됩니다.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열 번이라도 들으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돼요. 도와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속 계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마치 비유를 드리자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꼭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젖도 처음 나오는 젖을 꼭 먹어야 돼요. 그걸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걸 초유라 그러잖아요. 초유. 그걸 꼭 먹어야 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처음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초유와 같아요. 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는데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 처음 배우는 날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지 마시고 내일 오전 11시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 마음속에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울 때 마음속에 새기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